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런 탄력, 뭔가 이제 혈이 뚫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지난 작년 연말부터 시장의 가장 큰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단연 역시나 미국의 이제 금리 기조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말 랠리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작년 연말에 소위 이제 연말 랠리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올해 연초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후퇴되면서 시장에서 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미 연준에서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좀 재차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제 그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재차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시다시피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그쵸. 있는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러한 안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업종이 급등세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좀 증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좀 실적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시간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인 뭐 저 PBR주를 비롯해서 뭐 2차전지 또 최근에는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네네.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 순차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장세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업종으로 좀 집중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코스피에서 사실 많은 또 금액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어떤 투자를 해야 이어나가야 될지 다음 전략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단연 오늘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네. 네,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시간에도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러한 AI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매출이 58억 달러 그리고 OP가 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이러한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라고도 그쵸.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좀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HBM 반도체 모멘텀이 재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역시나 지금 HBM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지금 AI 수요 중심의
지금 고수익성 효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HK 하이닉스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반도체에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분출하고 나니까 미리미리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도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반도체 쪽을 볼까요? 아,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뭐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네. 또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뭐 부담스럽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러한 업황이라든지 또 이제 추가적인 이러한 좀 모멘텀, AI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이제 소부장 업체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즉 HBM 이란 설비 투자 캐펙스 확대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STI를 주목을 STI요?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STI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지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HBM 수혜가 있을 것이냐라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좀 불확실성,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으로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119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특히나 SK 하이닉스향 HBM용 리플로우 장비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전사 매출 이익 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TI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비 매출이 이제 CCS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세정기라든지 이러한 쪽의 장비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리플로우 장비가 계속해서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HBM용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CS 장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마진 폭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에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같은 이런 해외 고객사양 뭐 CCSS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수요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히 추가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봤을 네. 때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소폭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히려 뭐 조정 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업사이드를 한 20% 정도 열어놓고 한 4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손절 라인으로는 3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급등 나오고 나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잘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